자, 회사팀 준비됐고. 네. 주부팀 준비됐고. 네. 수원아, 공기청정이랑 난방 준비됐고. 네, 하나만 키면 다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자, 다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가게 인수하는 사람이 올 거야. 장사가 잘 되는 걸 봐야 인수해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누구긴, 다 배우님들이시지. 그럼 저처럼 다 알바예요? 지영이, 너도 빨리 다 준비. 네. 아유, 사장님 오셨어요? 아, 이쪽으로 앉으시죠. 와, 어린데도 손님이 많네요. 아유, 그럼요.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님층도 다양하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예. 유경 씨, 이번에 고생 많았어. 다 팀장님이 끌어주신 덕분이죠. 우리 다 같이 건배나 할까요? 짠! 근처에 회사가 있었나? 오면서 하나 덮은 것 같은데. 예? 아, 멀리서 오시나 보다. 예, 커피가 진짜 맛있나 봐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사방팔방에서 와요. 아, 신나신 베이글 나왔습니다. 이야, 여기 카페는 난방이 발밑까지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는데 걱정 없겠어요. 우리처럼 애나코는 손발이 차면 안 돼. 보시다시피 젊은 주부들이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다 여기로 와요. 아, 근데 애가 있긴 너무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아, 신도시라 그런지 다들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렇죠. 저렇게 젊어 보이는 사모님들이 돈도 잘 써요. 좋네. 제 와이프가 그래요. 아, 사장님 예쁜 와이프에 얼굴도 잘생기셨고. 근데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샘나서 발이 싫어지는데. 아,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사장님은 가게를 왜 넘기시는 거예요? 아, 기능하시는구나. 이제 빌딩 숲을 지나 푸르른 숲을 보고 싶거든요. 사람은 자고로 흙에서 살아야 돼. 근데 여기 에어컨이 너무 높게 달려있어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유, 사장님, 이 실내 미세먼지부터 해서 에어컨 내부까지 혼자 알아서 다 관리해요. LG꺼야, LG꺼. 가게가 커서 따뜻해지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집에서 핸드폰을 미리 틀어놓으면 되지. 아침에 출근하면 후끈후끈 하라니까. 그게 돼요? 당연하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야. 다른 건 뭐가 가짜예요? 네? 하, 방금 저 잘생겼다는 건 가짜죠? 예, 사장님 사실 못생기셨습니다. 아유, 저도 알아요. 근데 손님 이렇게 많으면 진상도 좀 있지 않아요? 여기는 터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이 다 천사야. 쓰레기는 여기 쓰레기통에 묻으시고 잘하면 되는 건가? 사장님, 저희 온 지 2시간 지났으니까 한 잔 더 주문할게요. 다 먹은 유리컵은 여기서 설거지하면 되죠. 아, 손님들이 다 젠틀하시네. 여기 터가 좋다니까. 내가 사장이지만 이런 카페는 또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사장님 오늘 적자 좀 마시겠다.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알바 너무 많이 썼잖아.